저도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뭐 자나 산 자나 깨나 항상 참 입에서 나와야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요 기도 아닙니까?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아마 저를 특별히 생각해서 자리 잡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여러분 나오시는데 많이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인을 앞에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이 순복음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나 위상에 대해서 이제 저 자신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자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여러분, 70년대까지 뭐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참 우리나라는 비참했습니다. 두 마디로 그저 요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상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가 가난, 그 다음에 병, 아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참상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이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그 가난에 시달리는 자에게 어떤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병든 사람에 대해서 참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갈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그저 잘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었지 교회 바깥에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저도 폐결핵을 가지고 고생을 해본 사람이고 저도 무지무지한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 고생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가난 속에서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었고 병들어 있는 저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고 긍정적으로 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상황이 그랬는데 이제 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참 가난하지만은 주님에게 의지하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불러주므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조 목사님이나 이 순복음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 교회가 받았고 또 한국 사회에 끼쳤고 세계 교회에 또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병 때문에 예수 믿었고 또 가난 때문에 예수 믿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믿었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순복음교회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산대요.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얼굴도 뭐 포동포동하시고 뭐 옷도 고급이고 말이죠. 뭐 여유 만만하시고 참 너무 잘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래요. 예수 믿고 막 복을 받다가 병 낫고 잘 살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참 그것은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물론 이 교회 상황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내가 병 때문에 믿었든지 가난 때문에 믿었든지 어떤 뭐 위기 때문에 믿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아, 교회 등록시켜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실까? 이제 이 사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받고 눈을 뜨고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뭐 제자 훈련 받았다고 특별히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 훈련 안 받았다고 해서 아직 제자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다 틀린 소리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가서 한다는 가라는 말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 아니요.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좀 받고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가 잡히면 교회에서 세례 주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정식으로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을 한 사람도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바꾸면 따라하세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또 따라합니다. 지킬 때까지 배우라. 아무리 설교 많이 해도요 교인들이 듣고 실천 안 하면 그것은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설교한 사람이 입장에서는 설교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해도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데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안 배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갓 예수 믿고 돌아온 초신자도 제자요. 세례받고 교회 생활 이제 정상으로 시작한 사람도 제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리까지 간 사람도 누구요? 제자요. 모두가 제자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미 감을 잡았을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영적 수준이 달라요. 이제 갓 믿은 사람은 어린 신자죠. 교회 생활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힌 사람은 그런대로 이제 뭐 괜찮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신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데까지 발전한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제자가 이렇게 좀 수준이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갓 믿은 사람의 어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세례받고 그저 교회에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 머무는 사람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기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까지 발전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제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돼요. 제자는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좀 알아두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제자 뭐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서신서로 가면은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복음서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니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이하에 있는 모든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갑자기 사라질까? 뭐 이것을 가지고 뭐 박사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성경 말씀은 통일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좀 어렵죠?
어제 비해서 오늘은 좀 어렵게 이야기하네. 아마 그렇게. 어려우면 주무세요. 그러면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총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주제 아래 66권의 말씀이 쫙 정리가 돼서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계속 발전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계시와 요한 계시록의 계시의 발전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 더 열어주고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는 이 발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펴도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지만 특별히 구약보다 신약 성경을 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의 발전을, 계시의 발전을 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의 계시의 말씀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 되지를 않아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있는데 서신서에 제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한때에 필요한 말씀이었지 그 이후에 이방 세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단된다든지 또 모순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서신서에는 무슨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한 자가 되라. 네. 그 완전한 자, 온전한 자는 서신서에 가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고 참고하도록 하겠는데 들으세요. 듣고 나중에 테이블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찾으며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역자를 주셨습니다. 교역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교회 교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교회를 맡기시면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역자가 교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교역자 주셨어요. 성령이 그를 세워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역자를 주셨느냐? 그 주신 목적을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 온전하다는 말. 그 다음에 둘째는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자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역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온전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온전한 자가 뭐냐? 예수님만큼 키가 크고 예수님만큼 몸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안 되겠네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13절 찾으세요. 제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찾읍시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에베소 찾으라면 구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설마 여기는 안 그러겠죠? 자, 에베소 페이지 이야기 안 합니다. 요사이 성경이 하도 다양해서 페이지가 다 틀려요. 찾았습니까? 예, 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읽으세요. 그가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역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왜 주셨느냐? 이는 하는 것은 항상 이유나 목적을 가리킵니다. 이는 첫째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교역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냐? 바로 1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일치합니다. 지식과 신앙이 일치해요. 여러분 중에 아는 예수를 믿지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믿는 예수를 알지 안 믿는 예수를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지식은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알고 믿는 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느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뭡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온전한 뭡니까?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예수님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말이죠. 작은 예수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넘겨보세요. 금방 거기 에베소 그 4장 넘어가면요, 15절.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는 말하고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 닮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 기억하기 쉽게 작은 예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무서워요. 왜 교역자를 주셨다고요? 성도를 예수의 제자 만들라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성경 손에 들고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까? 예수 닮은 온전한 자,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역자 주신 목적도 모든 성도를 예수의 제자 만들도록 하기 위해 주셨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때, 그는 직접 목회는 안 했습니다만은 골로새 1장 28절 보면 그랬어요.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때 오직 목회하는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 목표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성경을 들고 성도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목회요, 바울이 보여준 목회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작은 예수 된다는 말이 부담스러워야 안 돼요. 세상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을 이거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온전한 자가 있어요? 누가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뭐 여러분 예수 닮았다고
고개 들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옥 목사가 날마다 예수의 제자 되자고 떠드는 사람입니다만 날 보고 예수 제자 닮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옥 목사님이 예수님 제자 작은 예수다운 데가 있습니까? 하면 한참 가만히 있어요 다들. 아무도 예수 닮았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30년 40년 거룩한 삶을 산 사람도 내가 온전하다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발견한다든지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저의 심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편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좀 불만이 있죠. 하나님,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요구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러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게 말이죠. 아,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되지도 않을 일을 요구하실까? 오르지도 못할 정상을 왜 올라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실까? 안 될 줄 뻔히 하시면서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그렇게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야, 옥 목사, 너 대답 좀 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다정스러운 말로 표현해봐. 내가 누구야? 누구요? 아버지죠. 아버지죠. 뭐 아버지도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이 내 아빠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빠요. 예, 아버님이 아니죠. 아버지 되시죠. 아빠 되시죠. 그래, 맞았어.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부모치고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부모 봤냐? 아무리 코가 납작하고 입이 크고 못생긴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 이상 부모는 최고의 것을 소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 머리도 가장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훌륭한 인격자,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너는 지질이 평생 2등만 해라, 꼴찌만 해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1등이요. 그러니까 젊은 뭡니까 남녀들이 결혼해가 자식 낳으면 자기 자식이 전부 다 천재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대해서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아니요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맹인으로서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로 있고 지금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잖아요. 자기가 실명을 하자마자 아버지 세상 떠났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났죠. 4년 사이에요. 아버지 세상 떠나, 엄마 세상 떠나,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가 이제는 부모 없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 봉사가 된 동생까지 동생 셋을 거느려야 되니까 고등학교 그만두고 봉제공장에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실험하면서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18살에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전부. 이 가정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강용호 박사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저주를 하시듯이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눈뜨게 해달라고 병원에 엎드려 몇 년을 기도하면서 수술도 몇 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강영우 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명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사도 바울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 강영우 박사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연세대학 들어가고 나중에는 참 천사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 유학가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낳았는데요. 얼마나 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넣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둘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뭐 부모로서는 뭐 괜찮은 거요. 자기 자식 놓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아요. 뭐 100번 착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아들 둘은 최고의 인물 만들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가 애를 썼는데 밥 먹을 때마다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다음 세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애들이 시간 딱 8시 되면 침대에 눕히는데 눕히고 나서는 불 딱 꺼버리고는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잠이 들 때까지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불 꺼놔도 되지 않아요. 뭐 아버지는 책 들고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불을 끄나 불을 켜나 뭐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자식들을 눕혀놓고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꿈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 잘 때마다 가서 어떤 때는 점자를 가지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더 걸작은요 애들을 붙들고 이제 애들이 좀 커가지고 붙들고 공원에 나갈 때도 애들에게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예습을 한대요. 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손잡고 나갈 때는 그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의 상상을 펴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면서도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참 가진 아이는 행복한 아이기는 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최고의 자식을 만들고 싶다는 아버지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두 놈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 원서에 이런 시험지가 있대요. 원서예요. 학생,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큰아들이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적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길게 적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눈을 못 보는 것이 한이 되었는지 나중에는 박사가 된 다음에 안과의사가 되고 둘째 놈은 변호사가 되고.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보고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 대신 죽도록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적당히 세상 살다가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되는 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항상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중생시켜 자기 자식 만든 다음부터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닮은 온전한 자 아닙니까?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모습은 뭐 예수 닮았다기보다는 꼭 무슨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자꾸 예수 닮으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뭐 제가 느끼는 심정 똑같이 목사님들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할 때도 이걸 자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어려운 말씀해서 죄송해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좀 보는 거예요. 알죠? 예, 우리를 뭘로 취급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가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어떻게 예수 믿고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는 누구 닮은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을 뭐 살면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 테니까 뭐 그거 지금 세상에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라, 뭐 작은 예수가 되라, 뭐 온전한 자가 되라, 막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텐데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 모습이 전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고 가르치면 문제가 이제 여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 성경 말 신약 성경 2분의 1은 칼로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욕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천국 와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별명 하나를 지어주었어요. 무슨 별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요즘 말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안디옥에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꼭 예수 닮은 티가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꼭 마지막 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디런 소금이 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하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목사나 교인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불쾌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공신력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목사를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조사할 때마다 1등을 누가 차지합니까? 목사 비슷한 사람들이 차지해요. 누군지 아세요? 캐톨릭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는 항상 정직성에 대해서는 1등이에요. 그럼 목사는 2등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등이 아니에요. 몇 등쯤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몇 등인지. 어쨌든 불교의 스님보다도 못하고 신문기자보다 떨어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떨어져요. 한참 내려가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놓고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 정직한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강단 밑에서 뭐 새벽에 3시간, 4시간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작은 예수 되는 것인데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이 어떤 표준,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교역자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냄새를 피워가지고 나는 앞으로 종교를 택해도 기독교는 안 택하겠다 하는 사람이 12개, 8명이나 되도록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자꾸 마이너스 곡선을 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소속된 장로교 합동 측 지금 총회를 모이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마이너스 0.9 성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신학교에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은 막 그저 벌떼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는 자꾸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자꾸 떨어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어딘가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다 하는 감동을 받았다면 왜 교회가 성장이 멈춥니까? 왜 목사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칩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당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꼴이 돼버린 거래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 성공의 신부였는데요. 그분의 책 여러분 나오는 것마다 다 사보셔도 괜찮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이거는 큰 도전입니다. 옥 목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고 나는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대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맥스 루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목회도 잘하세요. 선교사였습니다. 목회도 잘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책은 신학교 서점에 가면 전부 베스트 코너에 다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죠. 예수처럼 되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어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될 때까지 빚어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혹독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막 빚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처럼 다듬어질 때에 만족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국 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도 목사도 다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뭐라고요? 예수가 되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정상이 너무 높았어요. 그 정상은 365일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뚫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높은 정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손에는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끝까지 저 정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설악산 대청봉을 나는 오늘 올라갔다 와야지 하는 사람하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8,000몇백 미터 되는 K2를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생각도 다릅니다. 생활하는 패턴도 달라요. 대청봉 올라가겠다는 사람하고 히말라야의 K2 올라가겠다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어떤 면에는 전부가 달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을 오르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대청봉이나 저 남산이나 올라가겠다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은 다른 데가 나타납니다. 지난 6월달 이 K2봉을 정복한 위대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박영석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13개를 이미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K2를 정복했습니다. 굉장한 산악인이죠. 그분이 어느 잡지에 한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 얼마나 산이 위험한지요? 성공률이 30%. 그래서 지금까지 130개의 산악팀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K2를 도전해서 정상에 서보겠다고 했는데 130개 팀에서 성공한 팀은 40개 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50명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영석 씨는 끝까지 한번 정상에 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체력 단련을 했겠어요. 남이 놀러 가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즐기는 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밤이고 아니고 K2봉 정복이에요. 그러므로 남모르는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산은 누가 가라고 해서 누가 오르라고 해서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목표를 정한 것이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거기에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박영석 씨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저 정상으로 올라가야지.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하고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냄새 피우는 어떤 생활은 절대 하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표가 필요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저 높은 정상을 눈에서 떼지 말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성가 중에서 여러분 이런 찬송 아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너 하나님의 자식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한 20살, 30살 장가가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아빠하고 어떻게 닮은 데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다 나타납니까? 엄마하고 닮은 데가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왜냐하면 아빠의 씨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데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 제자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저의 제자가 서울에 있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마흔도 되지 아니한 나이에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었나 봐요. 이 목사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 교회 말이죠. 젊은 사람 다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굉장하시대요. 어느 정도 굉장하시대. 장로님들이 열 몇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서 쓰리킴이 있대요. 쓰리킴이. 그러니까 김씨 가진 장로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무도 상대를 못한대요. 뭐 회의를 하다가요 당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자기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일이 있어 언쟁이 벌어지면 옆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칼 들고 나와서 막 칼부림을 친대요. 이런 장로님도 계신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갑니다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해라 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이렇게 해라. 참 목사님이 가서 제가 좀 이야기한 대로 했나 봐요.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두툼한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뜯어보니까 제일 위에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일 먼저 나오면 좋은 편지요? 나쁜 편지요? 좋은 편지죠? 예감이 딱 오잖아요. 그래 읽어보니까 와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랬어요. 제가 요구한 대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전력을 쏟았어요. 그래가 점점 교인들이 말씀에 끌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을 보고 장로님들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는 돌아가지 말고 당회실에 가서 딱 10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질이 안 좋은 장로라도 10분만 기도하고 가자는데 안 갈 사람이세요? 그리고 거기는 과거에 달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거의 다 50 중반 다 넘었으니까 사실 할 일이 없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살다시피 하는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아 돌겠다 그러니까 10분만 하자는데 그래가지고 당회에 제가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10분 딱 되면 돌려보내고 이래가 몇 주일 했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장로님 오늘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 한 것 좀 보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대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안 좋을 거 있어요?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딱 펴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기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말씀 펴놓고 나면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딱 펴놓고, 장로님,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성경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보고 마음에 찔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왜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찔렸는가 하면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서 간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김 장로님, 장로님은 이 성경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일이 없나요? 이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목사님이 적당히 말씀하고 그냥 닫고 기도합시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는 거예요. 한참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래 어떤 장로님은 대답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더 그렇게 성경을 같이 나누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몇 주일 지났어요. 장로님들이 드디어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그거 참 기도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참 재밌네요. 우리 좀 수요일 저녁에 좀 정식으로 한번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됐대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다가요 한 번은 기도원을 장로님들을 기도원에 다리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 오후 늦은 시간인데 장로님들로 하여금 바위 위에 한 분씩 앉혀놓고 전부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 좀 높은 데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어두워져도 장로님 가지 마십시오 하고는 시켜놓고 목사님 좀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한참 기도하는데 날씨가 어두워졌어요. 일부러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이 평생 그 바위 위에서 그렇게 단단한 데서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앉았다 섰다 한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려와야 가지 그러니까 어두워지는데 목사님은 안 내려오고 뭐 한참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그 칼부림 치고 야단복석 친 소위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뭐 갑자기 막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야단복석이 났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던 장로님들을 보니까 아니 뭐 정말 평생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은 장로님이 막 그냥 울고 불고 회개를 하고 야단을 치니까 여러분 은혜는 전염병이에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받아요. 아멘. 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몇 분만 은혜 받으면 완전히 콜레라처럼 번져요. 아, 장로님이 말이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들도 훌쩍훌쩍 하면서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하도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서 목사님이 이제 내려와 봤더니 막 대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장로님들이 정말 어린 양들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요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놓고 합니다. 이제 화장실 청소는 우리가 맡습니다. 그 교회 IMF 터졌는데 교회 지었어요. 지금은 3,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자기 아들 닮은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날 보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남편하고 앉았을 때 막 평소 같으면 그냥 역정이 나가지고 또 바가지 한참 긁어야 되는데도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작은 예수야. 그러면 역정이 나던 것 쑥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는 씩 웃으면서 나 여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잘 회사 생활 잘하고 오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남편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지 알아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뭐 예수의 모습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그만한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상관이 까다로울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막
멱살 붙들고 한번 싸우고 싶은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작은 예수여,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움이 가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 마음에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막 새벽에 나와서 밤이고 간에 자꾸 미워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그 사람 복빌어 주세요. 그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성격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몇 달 후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일에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 모습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납니까? 돈돈돈돈 합니까? 돈돈돈 해요? 쥐고 있는데도 또 끌어모으고 싶어요? 50평짜리 사는데 앞으로 100평 살고 싶어서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런 탐욕이 발동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너는 작은 예수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예수가 되라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마음속에 욕심을 안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너 가진 것만 해도 지금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그 생각 들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렇지만 꼭 들어야 될 설교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설교입니다. 24시간 생활하면서 옥 목사나 여러분이나 항상 내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작은 예수야. 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셔. 아버지가 원하시는 소원이야. 잊지 마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 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나를 통해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친지들이 감동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 썩어 냄새나는 곳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또는 케이블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마음의 꿈을 가지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작은 예수가 될 거야. 그렇게만 소원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나라 아무리 부패하고 냄새나도, 아무리 오늘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볼 때와 같이 일어나는 작은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21세기에 하나님의 큰 뜻을 온 땅에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예수 됩시다.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올라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봉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 됩시다. 할렐루야.